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말을 할 때 제가 남들 앞에서 뭔가 발표를 하거나 그럴 때 말을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남들 앞에서 말을 좀 질질 끌지 않고 그런 남들 앞에서 뭔가 흡입력 있는 그런 강의를 하려면은 목소리랑 말투 말고 어떤 부분을 바꿔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너무 막연한 질문인데 어디서 그런 피드백을 들으신 거예요? 아, 그 대학교 때 그 교수님께서 뭔가 너가 정말 앞에서 강의를 하고 싶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말투를 좀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말꼬리를 너무 느려서 발표를 한다, 이게 서비스 직에서 저는 오래 있다 보니까 뭔가 아 뭐뭐 했어요 라고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고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이런 것도 약간 보이스 트레이닝 이런 것들을 좀 받아야 되는지, 사내 강습 준비할 때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교육을 하는지, 그거는 이제 그 아카데미 네. 과정의 커리큘럼을 먼저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별개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필요하면은 듣고 그래야 되는. 제가 그 커리큘럼을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별개로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CS 강사 안에는 없고 따로 스피치 지도사라고 해서 그런. 네, 그러면 CS 강사 과정에서는 보이스 트레이닝을 다루진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뭐 거기서든 아니면 다른 데서든 보이스 트레이닝을 통해서 코칭을 받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제가 느꼈을 때는 본인이 말씀하시는 거를 본인이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모니터링 해보신 적? 몇 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말하는 거, 지금 이 영상 상담이 나중에 이제 녹화본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을 어떻게 하는지 내 수준을 점검해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가 일단 첫 번째인데, 일단 본인이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고 제3자가 너 이렇게 한대, 너 이렇게 하니까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돈을 주고 보이스 트레이닝을 받더라도 그게 본인한테 큰 개선의 효과가 없을 거예요. 첫 번째는 본인 스스로가 셀프로 모니터링을 좀 해보시고요. 지금 실제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이 톤이 지금 우리 상담자님이 나중에 강의를 하시더라도 처음 만난 교육생들이랑 만났을 때 목소리가 될 수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딱 들었을 때 내가 어떤 걸 개선해야 될지 그런 거를 좀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자신감이 없어 보이시고요. 그리고 일단 목소리에서 되게 위축이 많이 되어 있고 애기 같은 목소리예요. 그러면 교육생 입장에서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강사의 모습, 위축되어 있고 애기 같은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듣는 강사의 강의를 어떨 것 같아요? 별로 것 같아요? 듣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수 네. 있어요. 그러면은 본인 생각했을 때 나라도 내 강의를 그렇게 듣고 싶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대부분의 교육생들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개선하셔야죠. 꼭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유튜브를 보던 뭐 어떤 방법을 보던 아니면 계속 뉴스를 보면서 연습을 하던, 아니 뭐든 다 좋아요. 그래서 본인의 말투에 자신감을 넣고 신뢰감을 주는 보이스를 만드셔야 돼요. 뭔가 CS 강사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뽑는 기업은 한정적이고 뭔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잖아요. 약간 영어 강사는 뭐 영어를 정말 잘하고 그래야 뭔가 강사 생각을 할 수 있는데, CS는 뭔가 주변에서 보면은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서비스직 오래 했는데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뭔가 이런 것들은 그니까 접근하기는 쉽잖아요. 그게 근데 그런 것들 안에서 나만의 뭔가 컨텐츠 이런 것들을 나만의 뭔가 강점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니까 뭔가 저는 강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백화점에서 근무를 오래 했으니까 나는 백화점 강사 위에 사내 강사를 할 거야 그러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지 뭔가 저만의 강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점을 찾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지금 VIP 라운지에서 2년 정도 근무하셨는데 네. 라운지에서 2년 동안 근무하면서 본인의 장점은 뭐예요? 그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혹시? 그냥 뭔가 불만 고객이나 이제 강성 고객들을 응대하고 나서
그 고객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이제 전화 라운지로 전화 와서 미안하다고 전화 오거나 약간 그런 고객들을 만나도 뭔가 제가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빨리 그 다음에 집중할 수 있는 게제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근데 누구나 또다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강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다 그렇진 않아요. 멘탈이 나가기도 하고 그 상황을 대처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 본인이 2년 동안 근무하면서 나름의 노하우가 쌓이고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이 강의를 할 때에 본인의 좋은 또 차별화가 될수 있도록 또잘 꾸며야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맛깔나게 꾸미는 거는 본인의 역할이에요. 누가 꾸며주지 않아요. 근데 다른 데서 재료를 찾으려고 하면은 되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충분히 본인한테 좋은 보석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보석들을 계속 배우고 갖고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지금 VIP 라운지에서 근무를 했다는 것 자체가 CS 강사로서의 되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2년 동안 내가 만났던 고객들, 유형들, 응대했었던 방법들, 컴플레인, 클레임들, 대처했었을 때 이런 모든 방법들이 사실은 어떤 책이나 재료, 신문에서 찾기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좋은 자료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좋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이 많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혼이 없어 보여요. 지금 제가 느꼈을 때. 확신이 뭔가 이걸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은 어떤 이직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되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분야로 이 직업으로 정말 간절하게 이직을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될까 말까 하는데 그렇지 않고 확신이 없네. 그러면은 뽑는 사람 입장에서도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런 모습은 이제 감추셔야 되고요. 바꾸셔야 돼요. 탈바꿈. 내가 정말 될 거야. 나의 된 모습을 상상하세요. 내가 CS 강사로서 그때 에버랜드에서 봤을 때 CS 강사 되게 멋있었는데 나도 그런 모습이 됐을 때난 어떨까? 난 어떻게 하고 있을까? 사실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그런 멘탈이 갖춰져야지 뭘 준비하더라도 열심히 할수 있어요. 지금은 학원을 다녀야 될까? 뭘 해야 될까? 근데 지금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그걸 배우면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강의보다는 인터넷이나 책이라던가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CS 강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부터 또는 CS 강사 브이로그 같은 거 있으면 한번더 보시고 그런 걸 계속 찾아보시면서 내가 정말 꿈꾸는 게 맞나? 그런 걸 먼저 확정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확신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느껴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은 아무리 제가 뭔 얘기라도 다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약간 사내 강사 이런 거 처음에 시작하다가 뭔가 프리로 전향하는 경우 그 이제 유튜브 보면서 그런 분들도 많이 봤는데 왜그 사내 강사라는 뭔가 안정적인 직장 강의를 할수 있는 기회가 꼬박꼬박 주어지고 그리고 돈도 제때 들어오고 이런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왜 본인들이 이제 프리로 나가시는지도 궁금했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성향의 차이도 있고요. 독립적인 성향과 본인이 좀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는 만큼 벌고요. 또 하는 것 이상으로도 열심히 하면 더 열심히 벌수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직장에 다니면은 정해져 있고, 월급도 따박따박 나온다는 안정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그런 걸 선호하면 사내 강사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독립적이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 이상으로 더 인정받고 싶고 회사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강의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시작했거든요.